생생정보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아카데미 가을 정규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될 예술아카데미 가을 정규학기에는 기존 강좌 외에도 유화, 한국화 등을 신설해 총 10개 강좌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이며 수강료는 강좌별 15만원으로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천안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는 구인 구직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대형마트, 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상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엔 천안에 모이세요. 모여서 즐겨요 춤영화제. 국내 최초로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인 춤을 주제로 한 영화제 천안춤영화제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춤과 관련한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 속 춤을 배워보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는데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문화홀, 야우리 시네마, 천안 낭만극장 등 총 4곳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청년작가전 참여작가를 공모합니다. 참여 대상 작가는 4년제 미술대학 졸업자로 만 39세 이하 천안 출신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천안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와 이력서, 사진 파일, 작품 해설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SKCS에서 제조 단순종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7,53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교길 45입니다. 예은친구에서 상점 판매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완읍 성완1로 89입니다. 주식회사 동아에너지에서 보일러 설치 정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0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부성사길 34입니다. 주식회사 리치빔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 4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3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공주로 237입니다. EM테크에서 전기 용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부장로 167-1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